글로벌 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는요, 모처럼 우리 국민주라고 할 수 있죠. 삼성전자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이 저도 참 흥미롭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포트폴리오 구축하기. 이게 삼성전자가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구축했다는 건지 아니면 우리 개개인이 그렇게 구축하라는 얘기신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 스튜디오 오면서 야, 이게 무슨 의미실까 하면서 찾아보고 왔었는데요. 자, 오늘 스튜디오에는 미래에셋증권 이영원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이사님 금요일날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아, 별 말씀을요. 자, 제가 아까 살짝 말씀을 서두에 드렸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포트폴리오 구축하기. 일단 이게 무슨 뜻인지부터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 저희 최선임이 이제 그 미국 시장 설명을 네. 해주면서 빅테크 기업들 이제 얘기를 했었고 또 이제 그 앞에는 중국 뭐 그 교육 관련 주식 얘기도 했었고 예. 상당히 그러니까 성장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부각되기도 하지만 또 많은 리스크에도 노출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제 좀 굉장히 불안한 그러면서도 이제 꿈을 쫓게 되는 그런 종목들 가지고 투자하는 게 사실은 많은 투자자들의 눈을 사로잡는 그런 투자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 그러면 좀 신뢰감이 있는 주식이지 않습니까? 네. 적어도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물론 올해 연초 이후 지금까지 좀 변동폭도 그렇게 크지 않고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예. 예, 많은 사람들 속을 태우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삼성전자인데 언젠가는 예. 그리고 이제 뭐 또 많은 얘기들도 있었죠. 뭐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뭐 예를 들어서 저축하듯이 한 달에 한 줄씩 예. 뭐 이렇게 쭉 사서 삼성전자 네. 모아서 지금 굉장히 큰 성공을 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도의 삼성전자 같은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주식들.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하고 실적할 만한 다른 주식을 찾기가 좀 쉽지 않은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 규모 내에서 그만한 신뢰를 확보한 그런 이제 종목을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글로벌하게 넓은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에 필적하거나 혹은 그것보다도 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좀 장기적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을까 뭐 그 방법들을 조금 말씀드려보고 그런 종목들 몇 개를 좀 오늘 추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투자 방법들하고는 좀 다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아,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포트폴리오 구축하기라는 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포트폴리오 구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는 얘기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진짜 특히 뭐 아마 이사님이 저보다 당연히 이쪽 분야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투자자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IMF 외환위기라든가 글로벌 금융위기 하고 난 뒤에는 그 업종에서 뭐 중위권, 아니 중하위권 회사들은 다 M&A 당하거나 네. 뭐 인수합병 되거나 아니면 청산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진짜 그 업계의 1, 2등 또는 리딩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위기 끝나고 나서는 더 잘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도 네. 그럴까요? 뭐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 눈에는 삼성전자로 대표돼서 보이긴 예. 하지만 산업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먹는 거, 마시는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유틸리티 같은 예. 그런 분야도 있을 거고 굉장히 여러 분야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지금 잠깐 준비한 그 그림 하나 보면서 좀 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글로벌 시가총액 100위 PwC에서 이제 집계를 해가지고 5월 말 기준으로 발표를 한 건데요. 예. 100위 기업들을 국적별로 쭉 늘어놓은 거예요. 보면 한국도 들어가 있죠. 근데 한국이 들어가 있긴 한데 거기 포함된 종목 하나 이게 삼성전자 하나가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미국은 100위 중에 59개 기업을 미국이 갖고 있고요. 예. 중국이 14개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하고 필적할 만한 기업 찾기 쉽지 않다라는 네. 게 이제 좀 이런 의미에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다른 그 글로벌하게 시각을 넓혀서 기업을 찾게 되면
아마도 그렇게 그 장기간 네.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뭐 주가 추이를 놓고 보더라도 꾸준하게 10년 이상 우상향 트렌드를 보여주는 마치 삼성전자를 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예. 이런 것들은 꼭 무슨 성장주다 해서 첨단 기술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예. 다양한 범주 내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업종에서 그런 종목들을 검색해 보자.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만 이제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겠죠. 저도 우리 이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탑티어의 1등 기업에 투자하자. 뭐 그런 전략인데 이제 문제는 1등을 뭘로 평가하느냐 아니면 네. 어떤 게 1등인가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해안을 주시면요. 글쎄요. 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뭐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네. 예를 들면 아까 빅테크 기업 얘기했던 뭐 구글, 네. 애플, 페이스북, 예.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은 뭐 각각 소프트웨어가 됐건 인터넷 예. 검색 시장이 됐건 뭐 측면에서 정말 그 전 세계를 압도하는 그런 기업들이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거 이외에 좀 그 구체적으로 좀 종목들을 검색해 보기 위해서는 좀 많이 쓰이는 방법,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쓰는 방법을 조금 차용해 보는 게 어떨까 예.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MSCI 인덱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거기 선진국 지수에 포함됐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 지수 구성을 보게 되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섹터를 11개로 나눠 놓고요. 네. 준비한 그림도 좀 보면서 말씀 네. 나눠볼까요? 여기 MSCI AC 월드 인덱스라고 하는 거에 구조를 지금 나열을 해놨는데 이게 그 직스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제 섹터, 인더스트리를 구분을 합니다. 섹터로는 11개의 섹터가 있고요. 각 섹터별로 인더스트리 그룹으로 나눠서 전체 인더스트리 그룹은 24개. 그리고 인더스트리 그룹을 인더스트리로 또 세분을 해요. 그래서 그게 69개 예. 이렇게 인더스트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네네. 각 인더스트리를 보면 거기에서 전 세계 1등 기업이 어딘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하면 전 세계 각 인더스트리 중에 그렇네. 우리 눈에 띄는 인더스트리 중에 1등하는 기업이 어딜까. 그렇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 인더스트리는 앞으로도 살아남을 그런 산업인데 예. 여기 1등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좀 신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의 시가총액도 한번 보고 매출 상황도 보고 성장성도 보고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근데 보면 여기 인더스트리 레벨 69개 레벨에 그 시가총액 1위 기업들을 옆에 좀 국적을 적어놓은 건데 네. 보시면은 한국이 없어요. 그렇네요. 예, 아까 삼성전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지? 예, 그게 삼성전자가 애플하고 같은 인더스트리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1등, 삼성전자는 예. 2등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보면 뭐 인도 기업도 있고 호주 기업도 있고 그렇네요. 대만 기업도 있고 뭐 브라질 기업도 있고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 여러 가지를 놓고 좀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서 예. 좀 장기적으로 신뢰를 획득할 수 있을 만한 기업 이런 게 뭘까 이렇게 찾아보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고민. 이제 1등 기업까지 찾는 방법을 아주 그 과학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럼 이제 저 같은 개인 소액 투자자들은 1등 기업 어딘지까지는 알았는데 살려고 보면 세상에 주가가 한 주당 이거 어떻게 사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답을 주셔야죠. 그것도 하나의 회사를 사라는 게 아니라 그런 회사들로 포트를 짜라고 하시니 설마 우리 이사님께서 나오셨는데 ETF 얘기하고 가실 것 같지는 않고. 네. 예. 그러니까 뭐 그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69개가 있으니까 각 산업에서 대표 종목 하나씩만 꼽아도 뭐 70종목 가까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중에는 뭐 이제 진짜 주가가 굉장히 비싼 것도 있습니다. 뭐 일본 기업인데 키엔스 같은 경우는 네. 주가도 비싸고 10주 단위로 거래되고 해서 한번 살려면 최소 단위가 5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이제 그런 기업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쉽진 않겠죠. 근데 뭐 이 70개 산업을 전부 다 그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 일단 오늘은 제가 삼성전자처럼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어떤 게 있나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좀 많이 얘기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뭐 빅테크 기업도 아니면서 예. 중국 그 유명한 기업들도 아니면서 그런 글로벌 기업들 몇몇 개를 좀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같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한번 리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계속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종목 제가 6개를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네. UPS, 월마트, 네슬레, 네. 로레알, 키엔스, 넥스트라 에너지. 그러니까 보면 뭐 익숙하시기도 하고, 예.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식 차원에서 뭐 이런 종목들을 그 가까이 매매하기는 조금 거리가 있는 네. 그런 종목들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네. 그 종목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름은 알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회사들이니까 저도 참 흥미로운데 그럼 먼저 UPS부터 해주실 건가요? 예예, 예. UPS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UPS 그러니까 그 특송 뭐 배송 네. 이런 거 하는 업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비슷한 일을 하는 회사를 찾아보면 아마도 그 CJ 대한통운이 제일 좀 비슷한 그런 업태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한 20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시가총액으로 비교를 하면 CJ 대한통운하고 비교하면 한 50배 그렇네요.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그 운송업체 중에 1등인 글로비스하고 비교해도 거의 3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그런 굉장히 큰 기업이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적어도 운송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 1위 자리를 다른 데가 넘볼 수 없는 뭐 글로벌하게 이 UPS하고 경쟁하는 데다라고 하면 보통 페덱스를 얘기를 하는 네. 것 같은데 페덱스하고 비교해도 시가총액 2배 이상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압도적인 경쟁을 갖고 있다. 예. 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예. 굉장히 좀 잘 순항을 하고 있는 회사다. 예.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이 팬데믹 상황이 그 전자상거래를 부추기다 보니까 전자상거래 뒤따르는 게 배송 문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배송이라는 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 붐과 함께 따라오는 배송이라는 부분의 기회를 굉장히 잘 잡은 회사다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사실 이 회사는 굉장히 업력이 오래됐습니다. 1907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100년이 넘은 기업이고요. 그동안 미국 초창기에는 그 미국 우체국 서비스하고 네. 경쟁을 하는 회사로 이제 출발을 했다가 누가 이제 시장을 더 가져갈 것이냐. 그 이후에는 비행기를 운송수단에 도입을 하면서 예. 이런 특송시장에서 뭐 페덱스나 뭐 이런 회사들과 경쟁을 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사실은 이 UPS와 관련해서 제일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마존이었었거든요. 아마존은 왜 그럴까요? 아마존이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을 하고 예. 이 배송 측면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급성장을 한 회사다 보니까 그럼 경쟁 관계인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경쟁 관계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보안 네. 관계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마존도 실제로 자기의 그 처리되는 주문 처리하고 배송하는 물량을 네. 자사가 다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네. 외부로 위탁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UPS고요. UPS 입장에서는 아마존이 고객 중에 가장 큰 고객. 그러니까 전체 취급 물량 중에 1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큰 고객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사실은 아마존의 도전에 UPS가 어떻게 응대를 했느냐. 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총알 같은 배송, 우리 식으로 하면 총알 배송, 미국 아마존 식으로 하면 이틀 내 배송이죠.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물류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구축을 했어야 되는데 네. 기존 물류망 갖고서는 아마존의 그 요구를 다 따라가지 못했었던 예. 그 UPS가 혁신을 한 거죠. 그러면서 최첨단 물류센터를 구축을 하고요. 새롭게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배송 추적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네. 과거에는 트럭 단위로 예. 이 트럭이 지금 어디까지 배송되고 있나를 추적하던 시스템에서 예. 각 박스 하나하나의 그 운송 정도를 추적하는 그런 추적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아마존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했고요. 여기에 최근에는 뭐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이제 그런 노력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UPS가 이런 아마존과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으면서 시장 점유율을 잃지 않고 계속 가고 있다.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아마존하고 우리나라 현대글로비스하고 주가 추이를 5년간의 주가 추이를 같이 그려놓은 거거든요. 보면 UPS하고 글로비스겠죠? 예. 네, 예. UPS하고. 예. 예. UPS가 이제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이면서도 이제 우상향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게 바로 그런 혁신의 결과다라는 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 아마존하고 비교해서 격차를 말씀을 드리면 예. UPS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
예. 그러니까 그 운송을 하다 보니까 운송 수단이 필요하겠죠. 항공기가 564대. 트럭이 12만 3천 대. 네. 그리고 직원은 48만 명. 이야.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존은 비행기가 47대. 그다음에 트럭 4만 대. 그러니까 배송과 관련해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가진 기업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성장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어질 그런 예. 그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서 다 지배적인 그 성장하는 그런 새로운 유통 형태로 자리 잡아가게 된다고 하면 UPS 같은 경우가 그만큼 이런 지위를 확보하면서 꾸준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아닐까 예, 이런 측면에서 이제 UPS를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 정부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는 UPS를 꼭 이용해야 될 때가 있었었어요. 아, 네네. 약간 권위주의적인 국가 같은 경우는 해외 운송물에서 혹시 불온 서적 내지 뭔가 본인들에게 맞지 않는 물건이 있을까 봐 자꾸 뜯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우체국 택배를 통해서 특성을 통해서 해외로 보내면 이게 자꾸 검문 검색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UPS로 똑같은 걸 갖다 주면 안 걸려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직접 비행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아, 이런 또 장점이 있었군요. 여러분들도 혹시 해외 배송할 때 제가 말씀드린 팁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어느 회사 한번 볼까요? 월마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월마트는 예전에 2000년대 초중반에는 시가총액 10등 안에 들 정도로 탄탄한 회사지만 이제는 할몽을 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좀 그렇게 보기도 쉬울 것 같은데요. 그림 한번 또 네. 볼까요? 월마트하고 비견되는 우리나라 기업은 이마트겠죠? 그렇겠죠. 뭐 예, 예. 네. 주가 추이를 보시면 그냥 뭐 시가총액 제외하고 그냥 주가 추이만 보셔도 오. 굴곡이 없이 이렇게 쭉 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제 관심 월마트가? 종목에 월마트가 안 들어가 있어서 몰랐는데 세상에 계속 상승 축이었네요. 네네. 그리고 이 월마트가 정말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기업이에요. 사실은 월마트가 네. 많은 투자자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유는 예. 뭐 앞에서 UPS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아마존이라는 맞아요. 기업이 있으니까 월마트가 머릿속에 들어있지는 않은데요. 포춘지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500이라는 예. 이제 그 해마다 발표하는 게 있죠. 전 세계 500대 기업을 뽑아서 발표를 하는 건데 기준은 일단 첫 번째 매출액입니다. 예. 매출액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어디냐? 네. 여기 1등이 월마트거든요. 이 월마트예요? 예, 예. 월마트입니다. 근데 이게 작년 그러니까 2020년 1등이 월마트였는데 예. 2020년만 1등을 했던 게 아니라 2002년에 처음 1등이 돼 가지고요. 예. 매출 1등이 글로벌 1위가 지금까지 19년 중에 4번을 제외하고 15번이 계속 월마트였어요. 우와. 그러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업이고 이마트랑 차트를 비교를 했었습니다만 이마트하고 월마트하고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100배 차이가 납니다. 야. 그러니까 굉장히 그 규모가 사이즈가 큰 예. 그런 기업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월마트를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도 잠깐 이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아마존하고 비교를 하게 되니까 이건 좀 시대 뒤떨어진 오프라인 기반의 유통기업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 오프라인 기반 자체가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예. 이걸로 인해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기업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뭐 글로벌 기업 중에 매출 1위라고 했는데 네. 비슷한 미국 내 경쟁 업체들 예를 들면 코스트코, 뭐 네. 크로거, 타깃 이런 게 2, 3, 4위 업체들인데 이 2, 3, 4위 업체들의 매출을 다 합해도 월마트 매출의 70%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엄청나네요. 있다. 예, 네. 그리고 전 세계에 점포가 11,000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미국 내에만 또 한 4,700개 정도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4,700개 오프라인 매장 이거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온라인과 관련을 해서도 사실 그 우리나라에도 뉴스가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월마트가 온라인 쇼핑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 근데 온라인 쇼핑에 그 접근하는 방식이 아마존하고는 아예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르냐면 월마트는 원래 매출 비중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하는 기업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이마트도 아마 식료품 비중이 월등히 높을 거라고 네. 알고는 있는데 근데 이런 식료품 배송을 하는 데 있어서 4,700개나 있는 거점, 네. 자기 점포를 활용을 하는 거죠. 예. 월마트가 분석을 해보니까 자사 고객의 90%는
각 점포에서 10마일 이내에 살고 있는 거주하는 고객들이더라라는 거고요. 그분들한테 온라인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2시간 내 배송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24시간이나 48시간이 아니라 2시간 내 배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을 우리는 확보하고 있다. 이걸 통해서 식료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쇼핑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 또 뭐 이런 예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모든 거의 모든 그 월마트 점포 안에는 약국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 약국을 헬스케어의 거점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소식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할 때 백신 접종 장소로 월마트가 사용됐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예, 여기 이걸 활용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헬스케어 센터, 그러니까 그 병원하고도 경쟁할 수 있는 1차 진료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진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미국은 생각보다 병원이 자주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노인들을 위한 케어 센터도 이 점포를 활용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새로운 사업 다각화도 기존에 갖고 있는 점포를 거점으로 그리고 압도적인 경쟁력을 거점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월마트도 보면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이런 경쟁력을 뺏기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업종 내 1위 기업, 산업 내 1위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저는 아까 월마트 주가 저 뭐죠? 축의 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 이걸 계속 오르는 걸 모르고 있었네요. 야, 지금 실시간 댓글창에도 다들 너무 재밌다고. 아, 이런 기업들이 있는지 몰랐다고 하시는데 다음은 또 어느 기업입니까? 다음은 네슬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슬레는 네슬레도 뭐, 그림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보죠. 뭐 다들 비슷한 추이인데요. 네슬레도 꾸준하게 상승을 한 사실 여기 지금 비교한 건 우리나라에선 CJ제일제당이거든요. CJ제일제당도 굉장히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슬레하고 비교하면 여기도 시가총액 차이가 한 50배 정도 나는 그러니까 네슬레가 식료품 관련 기업에서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인데 그렇죠. 사실은 조금 그런가 고개 갸웃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좀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 코카콜라보다 훨씬 큰 회사예요. 아, 그래요? 예, 매출이 코카콜라보다 2배 이상. 그리고 시가총액은 100조 이상 많아서 거의 한 380조에 달하는 이제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네슬레가 뭐 먹는 것 관련해서는 뭐 별로 안 하는 게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네슬레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는 로레알도 마찬가지고 유럽 기업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업력은 굉장히 길고요. 예. 그러면서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M&A를 굉장히 많이 거칩니다. 예. 많은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몸집 불리고 자기 포트폴리오,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시켜 나가고. 근데 네슬레나 뭐 로레알도 이제 말씀드리면 또 비슷하겠습니다만 사실은 경쟁이 정말 심한 업종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기업들이 존재하고 뭐 서로 이제 그 국경, 나라를 넘어가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그 넘어설 수 있는 방법으로 M&A라는 걸 활용한 이제 그런 업체인데요. 이 네슬레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런 그 M&A를 얼마나 많이 했냐면 네슬레가 갖고 있는 브랜드가 2,000개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뭐 네슬레 커피 쪽, 네스카페, 네스카페 뭐 이런 돌체 구스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이유식 원래 이게 출발한 처음 출발은 분유, 이유식 이런 거 갖고 출발을 했었던 회사인데 이게 유럽에서 네슬레라는 브랜드로 이유식을 만들다가 미국의 최고 이유식 회사였죠. 거버. 네. 거버를 인수해서 이것도 네슬레 그룹 안에 들어있고요. 예. 최근에는 스타벅스 유통권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벅도요? 그 저기 캡슐 커피를 알죠. 예, 스타벅스 캡슐 커피 나오잖아요. 예. 그거 유통은 네슬레가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블루보틀 같은 이런 새로운 신생 기업도 이제 지분을 인수하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그 많은 브랜드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매출 지역도 뭐 미주 지역이 43%, 유럽이 28%, 그다음에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29% 이렇게 전 세계에 걸쳐서 이런 망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최근 트렌드를 감안을 해서 뭐 채식주의자들 혹은 비건 푸드 뭐 이런 거 하시는 분의 취향에 맞는 이제 그런 제품군까지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식료품 이거는 분류를 하면 필수 소비재로 들어가잖아요. 네.
경기를 그렇게 많이 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적인 포트폴리오도 거의 완벽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2,000개나 되는 브랜드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새롭게 떠오르는 신성 브랜드들도 계속 인수를 통해서 네. 몸집 불리기를 하고 있고 결국 이 시가총액, 이 산업 내 1위 경쟁력이라는 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온 이런 노력의 결과이기도 네. 하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그런 네. 경쟁력이다라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싶어서 이제 네슬레 말씀드렸고요. 예, 신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보여주셨던 차트를 다시 한번 저도 자세히 봤더니 만약에 2019년도에 투자해놨으면 그때를 거의 100이라고 봤었을 때 60% 이상 또 상승도 했네요. 네. 그러니까 무겁지만 무거운 주식 배당은 주지만 상승 안 하는데 이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업계 1위라는 게 예. 업종 1위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자기 자리를 유지해서만 예. 그 업계 1위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내에서도 끊임없이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업계 1위를 할 수 있고 그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조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로레알이라고요? 예, 예. 로레알도 예. 마찬가지예요. 로레알도 차트 한번 보실까요? 아모레 퍼시픽하고 비교한 차트를 그렸는데 야, 로레알은 더 심하네요. 예, 근데 사실 상당히 여기 좀 같이 비교한 아모레 퍼시픽이 최근에 상대적으로 성과가 좀 그렇죠. 부진했기 때문에 좀 더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하여튼 로레알도 오래된 기업입니다. 이게 이것도 1907년에 이제 만들어진 회사인데 화장품 네. 회사지 않습니까? 예. 화장품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250조가 넘어요. 야.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그리고 지금 화장품 업계 내에서 업계 수위를 다툴 수 있는 경쟁자라고 하면 에스테로더가 있는데 에스테로더하고 비교를 해도 시가총액이나 매출액이나 다 두 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압도적인 기업이라는 거고요.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기도 그 앞에 그 네슬레 말씀드렸던 것처럼 M&A라는 걸 통해서 이제 계속 성장을 해온 기업이다. 여기는 자기네가 갖고 있는 자사가 갖고 있는 브랜드가 지금 36개 브랜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만 네. 스스로 런칭한 브랜드고 네. 나머지 이제 다 인수한 인수합병. 예 브랜드다라는 거죠. 뭐 랑콤, 가르니에, 비오템, 뭐 헬레나 루빈스타인, 뭐 에이블린, 뭐 그 다음에 2018년에는 우리나라 기업도 인수했었어요. 스타일란다. 예예.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얘네 그 M&A 전략이 뭐냐면 예. 일단 그 화장품 시장은 그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 글로벌 1위라고 하는 로레알이 시장 점유율이 1등, 2등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너무 강력한 기업들이 있으니까. 예, 예. 근데 이런 것들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잘하는 현지 업체들을 인수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신생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이제 이런 전략을 쓰는데 그런 거에 하나로 우리나라의 스타일 난다 뭐 네. 이런 것도 인수를 했다 뭐 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아무튼 지금 이 회사는 전 세계 화장품 시장의 마켓셰어가 15%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분간 1위 지위를 뺏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좀 이렇게 그렇네요.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로레알이라는 회사의 어떤 그 경영 영업 형태에 보면 특징이 첫 번째가 이런 예. 인수 합병,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R&D를 굉장히 많이 한대요. 화장품 만드는 회사인데 예, 예. 이 회사의 그 R&D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3%를 한 3.3% 이야.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첨단 IT 기업들에서 나오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인종별로 그러니까 그 피부 색상에 맞는 그 연구를 계속 뭐 수행한다거나 하면서 전 세계 7개국에 13개 연구소를 운영을 한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좀 자랑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특이점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ESG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중에 그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이거나 네. 혹은 소셜과 관련된 부분에 네.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다. 화장품 회사가 어떻게? 오히려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오너도 여성분이시고 예. 지금 유럽 내에서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거에서 최우수 기업. 예예예. 예, 예. 그다음에 톰슨 로이터에서 그 선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양성, 포용성, 우수 기업, 글로벌 탑10 뭐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도 좀 눈에 띄는 지위를 갖고 있다. 네. 그리고 뭐 화장품 업체, 화장품 산업 자체가
성장이 정체된 산업이 아닌가 뭐 이런 예. 얘기도 이제 뭐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코로나 일어나고 나서 대외 활동 안 하니까 더 그런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근데 뭐 여기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보면 그 화장을 하는 그 사람의 수가 그러니까 연령대가 어려지기도 하고 많아지기도 하고 예. 고령층으로도 예. 확대가 되고 화장을 하지 않던 남성들도 화장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디지털 관련한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SNS를 통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색조 화장. 아. 한국에서는 많이 했었지만 외국에서 안 하죠. 예, 안 했었던 색조 화장이 SNS, 틱톡이나 이런 거를 하는 친구들이 색조 화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대상으로 네. 색조 화장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어떤 새로운 사업거리를 이제 발굴을 해내고 성장시켜 나가고 이런 측면에서 또 주목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자, 뭐 그래도 좀 시간 좀 지났지만 그래도 좀 더 해주실래요? 아, 제가 받은 자료 중에선 넥스트라 에너지 여기도 한번 해주실래요? 예, 예. 예. 넥스트라 에너지는 유틸리티 업체죠. 네. 한번 여기도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넥스트라 에너지하고는 한국전력하고 비교를 했는데 네. 사실 유틸리티 업체가 방어주라는 측면에서 예. 항상 거론이 되는 것이지 주가가 뭐 추세적으로 상승한다거나 이런 걸 그 기대하기가 어려운 네. 섹터가 이제 유틸리티인데요. 이 넥스트라 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 예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 유틸리티 쪽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전에 비해서 시가총액 10배가 되니까. 네. 근데 포괄하는 지역은 넓지가 않습니다. 미국 예. 내에서 플로리다 쪽을 그 거점으로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넥스트라 에너지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플로리다를 거점으로 한 예. 기존 전력망 예. 이외에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전력망을 구축을 하고 거기에 선두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넥스트라 에너지 그룹 안에 자회사가 3개가 있는데 2개는 플로리다 거점의 전력회사,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전문회사, 그리고 이 신재생에너지 전문회사는 미국 전역에 걸쳐서 네. 풍력, 태양광, 뭐 특히 이제 풍력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 발전 믹스 중에 65%가 풍력에서 오는, 그러니까 넥스트라 에너지 리소시스라고 하는 회사를 갖고 있고요. 이 회사를 통해서 어떤 에너지 유틸리티에 새로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 이 분야에서도 그러니까 에너지 섹터 내에서 시가총액 1위라는 그런 그 스스로의 경쟁력을 이미 보여주고 있지만 네. 사실 제가 넥스테라 에너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그 그린과 관련한 얘기들을 네. 많이 하는데 그것들을 현실적으로 사업으로 자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행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기업이 여기다라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여기 이 분야 내에서의 그 시장 점유율을 갖고 그 다음에 신뢰를 더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 기업이 아닐까 싶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이거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레벨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후보군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눈여겨보던 기업들 이외에도 이렇게 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좀 포트폴리오의 그 지평을 조금 넓히는 그런 그 노력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말씀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사님 말씀이 저에게도 개안이 됐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글로벌 탑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 근데 돈이 문제였는데 이 탑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생활하는데 그러니까 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를 제공하는 필수재를 생산하거나 관여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이렇게 숨은 보배와 같은 기업이 많다라는 거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알게 됐네요. 아, 금요일날 귀한 걸음에 귀한 말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는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